앞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논란이 됐던 GTXT, 이른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노선이 정해지면서 김포와 인천 지역 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GTX 노선을 비롯해 제2경인선과 대장 홍대선까지 건설이 확정됐는데요. 이 지역을 관통할 철도 바람에 벌써부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21.1km에 달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서울 강남권 연결 대신 김포 장기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있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서부권 교통 편의를 위한 대안이 함께 나왔습니다. 사업자 협의를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 비선로를 이용해 여의도, 용산 등 서울 도심권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천은 앞으로 두개 광역철도 노선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면 좋죠. 편리하고. 그 저거 김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아무래도 있으면 좋지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간다고 하잖아요. 뭐 얻는 것보다 100배 낫죠. 저는 보다 좋아질 거는 확실하니까. 김포 인천과는 분명하게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이곳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시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것 같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과 부천 옥길 등 경기 남부, 인천을 관통하는 제2경인선도 4차 국가 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은 기뻐하면서도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생기고 나면 아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옥길이. 뭐 지금 만약 결정이 나도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또 대장 홍대선 역시 최종 확정 계획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천 지역 곳곳에서 철도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부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